당신은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할머니 떨린다네. 그러지 말까? 아니야. 보자. 네 스스로는 어떤 여자라고 생각해? 되게 독한 여자. 왜? 어떨 때 독하다고 느껴? 되게 막 참을 때 독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어떻게 참는? 미련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어떨 때 어떻게 참는지. 난 되게 막 힘든 것도 어떤 부분은 꾹꾹 참고. 안 참은 적이 있었어? 거의 없는 것 같아. 늘 참고 살지. 참고 살. 맞네. 짐승이 하나 있어. 자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내가 짐승인가 인간인가 그 여자가 있어. 왜냐면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은 세월이 많아. 우리 아기 조상님들 여자는 거의 짐승. 짐승은 뭐냐면 육체적 노동 제공하고 남자의 성노예 잠자리 제공하고 그리고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직업을 못 받고 산 세월이 길어. 근데 거기서 그걸 못 받아내면 죽는 거지 뭐 버림받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 막 진짜 참는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참아. 그냥 당연히 이런 거지. 응? 잘해야지. 이렇게. 짐승 같은 여자. 그 여자가 너무 슬퍼. 왜냐면 그 여자가 되게 소녀소녀한 감성이 있는 여자예요. 원래는 되게 사랑받고 되게 아름답고 러블리하고 로맨틱하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짐승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파.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엄청 집착해. 사랑해. 너무 집착해. 사랑받는 거. 사랑받다가 죽어도 좋아. 나만을 사랑해줄 남자. 너무 바래. 근데 우리 아기가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지. 네. 그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서 감성을 잊어버렸어. 러브리의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남자는 그런 남자를 원해. 그래서 엄청. 자, 그, 네 속에 있는 그 여자의 빛깔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짐승성. 그렇게 학대받고 인간보다 못한 짐승처럼 취급받아서 이런 게 있어. 그 짐승성은 딱 목표물에 정해서 딱 집착을 하면 안 놔. 그거를 일을 해. 지독하게 이렇게 딱 붙잡고 절대로 물러서질 않아. 그렇게 그냥 다 해내는 그런 맹수 같은 성격이 있어. 이 속에. 그러니까 집요하고 힘들어도 그걸 다 그게 에너지지, 그치?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게 있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임당하니까 완벽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있어. 그렇게 짐승 같은 아기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아기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어.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이 훈련되어진 거지. 원래 그 여자는 되게 남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이 크니까 엄청 받고 싶고 그것도 되게 소녀스러운 로맨틱한 감성으로 받고 싶은데 로맨틱을 잃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해야 로맨틱한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워. 그걸 몰라. 근데 그거 굉장히 원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지. 엄청 사랑받고 싶어해. 근데 그게 수치스러워서 다 버려.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싹 다 버렸어. 싹 다 버리니까 인생이 재미없어. 거기서 재미가 오는 거거든. 그 두 개가 양립해야. 근데 하나는 조금 써. 지독하게 집착으로 일하고 오는데. 근데 그 소녀소녀 감성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네가 예술성이 떨어져. 아가. 일을 많이 하니까 센스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이 되는데 예술성이랑은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감성으로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감성, 소녀의 눈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게 이렇게 일을 통해서 녹아 나오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되게 건조하지, 어느 부분. 그리고 이렇게 웃음을 줘도 깊은 따뜻한 웃음보다는 그냥 순간의 미트 정도? 요 정도야. 그 아기가, 그걸 모르는 아기가 있어. 소녀소녀한 감성을, 그 로맨틱을.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안 봐줘. 수치스럽다고. 왜 수치스러워하냐면 첫째, 지독하게 참는 게 싫고 미련맞게.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을 원한다는 게 그게 더 싫어. 네. 너 더 싫어, 그치? 네, 차라리 참는 게 낫다. 아, 정말 너무 외면해서 걔가 이런 상태, 포기한 상태. 아, 어차피 사랑 못 받을 거지? 남자 사랑은 더군다나 못 받지? 이렇게 약간 포기한 상태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랑받는 걸 포기한 영혼은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러니까 항상 네가 인생이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러질 않고 아, 또 시작됐구나. 오늘 밥 먹고 똥 싸고 오늘 하루 이걸 어떻게 버틸까? 너는 이런 느낌. 우리 은수가기는 안 그럴 거야. 일어날 때 힘들지만 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아, 이렇게 되는. 그치? 그게 이제 감성이 살아있는, 마음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이. 너는 꼭 그렇게 생각해.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 남녀간의 사랑이 없어도 그 러블리한 감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남녀간의 사랑 안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 남녀간의 사랑을 표출하잖아. 의상으로도 그렇고 저번에 제자랑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쓰면 되거든. 일을 할 때 사진 찍을 때는 피사체랑 사랑하면 돼.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 일을 볼 때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뭘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꼭 네 여자는 남자하고만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해. 사랑에 빠지는 그 감성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성공을 하지.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돈이 오지요. 동성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엄청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 우정이지만 그게 사랑이지. 근데 너는 그걸 남자에 대한 집착이 사랑인 줄 알고 그걸 수치주는 거야. 그렇지가 않거든.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그 감성이 나오게 되고 꼭 남자가 아니라도 그걸 쓸 수가 있고 그럼 사랑받는 느낌이야. 그게 남자 여자 구별이 있지 않아. 나 같은 경우도 꼭 남자 제자랑만 그런 게 아니야. 여자 제자도 그런 아기가 있어. 되게 사랑스럽고 그런 아기랑 있으면 엄청 사랑받는 것 같고 그게 뭐 동성이나 이성이나 차이가 없는 거야. 그 뭐 보통 레즈비언, 게이 뭐 하면서 동성애자들 그게 오히려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야. 동성한테도 그 마음을 느끼면 내가 동성애자인가 봐. 근데 짝을 동성은 그냥 만난 것 뿐이지. 근데 너는 육체에 매여있고 꼭 남녀간의 사랑으로 그래야 된다고 집착하고 있어. 그 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마음은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너의 사랑의 마음은 소녀소녀한 러블리한 마음이야. 사랑.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로맨틱한 사랑. 수민이의 사랑은 예술성이야. 예술적이고 좀 신비한 그런 러블리는 러블리지만 그런 로맨틱이 아니야.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거야. 너는 완전 그냥 소녀 아기. 헤라 엄마 인스타에 애기처럼 막 이렇게 귀마개하고 귀여운 사진 보면 어때? 약간 귀마개가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네가 너의 그 소녀적인 로맨틱한 사랑 있잖아.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게 싫어. 그걸 싫어. 레이스 있거나 귀염귀염한 옷을 어떻게 생각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네, 이렇게 좀 거북해. 썩게 이렇게 좋지 않아. 달갑진 않아요. 달갑지 않은 애가 그 여자,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아기.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왜냐하면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거든. 소녀 시절에. 되게 외로웠어, 네가. 소녀 시절에. 그래서 너의 진한 외로움이 있거든. 어마어마한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 그 소녀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걔를 계속 외롭게 하면서 이해를 안 해준 거야. 그 소녀의 감성을. 니네 엄마 그거 있잖아. 키티 좋아하는 니네 엄마. 네. 니네 엄마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키티를 진짜 싫어했어요. 엄마 너무 좋아요. 똑같은 게 있는 거야. 하나하나 완전 그렇게 돼버렸고 너는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걸 인정하면 그게 꼭 남녀 사이의 사랑이나 소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거지, 그 감성을. 근데 그쪽으로 제일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버린 거야. 되게 귀여운 아이를. 그러니까 귀엽지 않은 척을 하면서 사랑을 쓰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네가 부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너의 색깔을 인정은 안 하니까. 그게 너의 색깔인데. 다 달라. 은수가기 같은 경우는 과거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약간 아기아기 하면서도 뭔가 엄마가 같이 있는 사람. 포근한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아기가 같이 있고. 그렇지?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약간 통통 튀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반짝반짝한. 팡팡 터지는 그런 게 있지. 유머 위트. 그래서 유쾌와 발랄하고 막. 그런 게 있고. 다 달라. 사랑이. 성희 같은 경우는 청순하고 좀 순수하고. 굉장히 수줍어, 제가. 보기에 막 거칠어 보이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지. 막 거친데 속은 수줍고. 그치? 사랑이 달라. 혜진이 같은 경우는 쟤도 좀 수줍은데 수줍으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따뜻하게 정으로 오는 한국인의 사랑이 있지, 정. 은근히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는 못해도 수민은 약간 예술적인 사람. 또 너는 귀여운 사랑이야. 5살 꼬맹이가 그 이렇게 막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걔가 있는데. 걔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버리고 학대받고 그냥 우직하게 참으면서 일하고 자기의 주어진 임무만 행사해왔다고. 소처럼. 소 같은 느낌 있는 거. 그러니까 너는 소라고 느끼는 애가 있다니까. 네. 너는 소야. 일을 하고 새끼를 놔주고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젖도 바치고 마지막에는 고기까지. 그러니까 다 너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거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그 자기 영혼의 빛깔에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 하다못해 남자들도 그걸 좀 인정을 하거든. 니네 아빠도 약간의 그게 있잖아. 사랑받고 싶어. 애기 같은 거 쓰잖아. 구매나기도. 의강하기도 되게 애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빛깔이 있어. 완벽하면서 단정하면서 모범생이라서 귀공자로 이렇게 집에서 사랑받은 그 느낌이 나오잖아. 소중하게 대접받은 느낌. 다 있네. 자기가 그 사랑을 인정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 아기가. 알았어? 그 소녀를. 지금도 거부감 들어? 그 소녀를 얘기해 줬는데 걔가 얼마나 귀여운데. 되게 귀여워.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 내가 좋아하는 애기. 그 동영상에 잼잼이. 걔 같은 느낌이야. 얼마나 귀여워, 걔가. 이런 느낌으로 봐! 봐! 너를 봐, 나중에. 귀엽잖아! 봐! 얼마나 어울려! 봐봐! 귀엽지? 얼마나 귀여워! 너 장갑 끼고 완전 네 감성이야. 근데 싫어? 아까 너무 귀여운데? 응? 그 아기가 있어. 우리 그 아기가 너무 슬퍼. 걔가 막 저같지가 않아요. 네가 하도 버려서. 버리고 걔를 외면하고 널 소라고 자꾸 우기고 있어. 그냥 소로 살다 죽든지 그냥 소로 살아. 사랑 한번 못 받고 잼잼이가 봐. 잼잼이 그 애기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사랑받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근데 옆에 사람한테도 못 받아. 소를 해봐. 일만 하지. 응? 일을 소가 하는 게 재밌겠어. 그렇게 귀여운 잼잼이한테 아기라는 재밌겠어. 오늘 아침에 이 헨스 아기가 날 줬거든? 근데 왜 줬는지 알겠다. 봐봐, 너한테 보여줘. 얘가 너야. 감성 터져. 귀엽지? 얘가 너야. 응? 근데 얘를 너무 오랫동안 버리고 속으로 살았어. 그래갖고 속아 너라고. 우기고.
소로 살고 싶다고. 계속 결정을 해. 소로 살 거야? 아니야. 얘로 살아야 사랑받지. 봐봐. 얘가 너야. 이런 걸 하나 사, 너. 갖고 다녀. 얘는 보면 어때? 거부감 없어? 얘는 좀 귀여워. 귀엽지? 어, 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을 귀여움이랑 멀고, 소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엄청 귀여워, 너. 헤라 엄마한테도 표현 안 하다 어쩌다가 하면 되게 귀여워. 그러면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 네가. 애가 진짜 소 같아. 표현 안 해. 아줌마들도 표현하는데 세상에 스물 몇 살짜리가 헤라님 보고 싶었어요. 다른 애기들은 다 와서 그러는데 너만 알아, 너만. 근데 저번에 헤라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귀엽더만. 그렇게 귀엽게 하면 얼마나 사랑받냐. 표현할 때 너도 좋잖아. 좋지? 코코 애기가 하는 거야, 여기가. 그 애기한테 얘기할 거야. 아가야, 귀여운 아가야. 얼마나 서러웠어. 네가 그렇게 귀여운데. 엄청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주고 싶었는데 수치당하고 수치당한 후부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 못 받은 아가야. 수백 년을 돌고 돌아 해라 엄마한테 온 아가야. 너는 얘야. 네가 인정하고 해라 엄마한테 사랑달라고 하면 엄청 이뻐할 텐데. 헤라 엄마도 엄청 행복할 텐데. 사랑 좀 줘. 사랑 표현해. 그리고 그럼 우리 애기 세상 사랑 엄청 많이 받는 거야. 응? 귀요미가 돼. 세상에 귀요미로 등극. 귀요미 이모티콘같이 된다고. 그러면 소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귀요미로 살고 애기처럼 일하고 되게 사랑받게 될 거야. 너는 소가 아니라 소처럼 뚝심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귀요미란다. 엄마한테 온 거 환영해, 우리 애기. 예쁘지? 귀엽지? 넌 얘야. 되게 서러웠어. 인정 못 받았어. 이제 알겠어? 너무 서러웠어, 걔가. 엄청 귀여운데. 남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걔를 인정하는 거야. 귀요미를 다 죽여서 무뚝뚝하기가 정말 남자기보다 더 무뚝뚝하게 만들어 버렸지, 그치? 근데 너는 애교 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표현만 잘하면 귀요미가 돼.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귀요미 돼. 그럼 말을 안 하니까 일만 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무서운 건 누가 무서우냐. 헤라 엄마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이 귀요미가 떠. 이걸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너가 얘를 무서워해. 얘가 사람들이 네가 뭐하게요 이렇게 수치 줄까봐. 아가야 너 엄청 귀엽다 우리 애기. 그냥 표현해 아가. 알았어? 네. 자, 네 영혼의 빛깔은 그래서 요렇게 귀여운 아기야. 이렇게 귀여운 아기라 너는 빛깔이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리고 그 마젠타 분홍인 핑크색인데 진한 핑크. 두 개야. 진한 핑크는 뭐냐면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세지, 그치? 아주아주 아주 센 빛깔이야. 그래서 네가 그 힘이 세. 에고의 색깔에 소처럼 참고 왔던 그 인내심이 있어. 세고 정열적이야. 어느 부분은 집착도 강하고. 근데 빨간과는 조금 달라. 귀요미가 더 섞여있기 때문에 마젠타 핑크와 노란색. 귀여운 노란색이야. 그리고 하나 색깔을 더 고른다면 검정색이지. 너도 아주 깊어. 어두움이. 고통이 깊었기 때문에 깊은 게 나와. 그래서 검정색도 너한테 잘 어울려. 크리스탈로 치면 우리 애기는 가볍지는 않아. 라이트하지 않아. 너도 캔디 컬러가 있으면 캔디 컬러가 좀 맞을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 파스텔 톤의 핑크나 하늘색 이렇게. 환하고 쨍한 색깔. 대신에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쨍한 색깔. 그리고 검정 흑요석도 맞아. 검정 흑요석도. 네가 운이 오는 색깔은 노란색, 마젠타 핑크, 검정. 아라니아가. 그리고 귀요미. 귀여운 스타일도 맞고 또 하나는 되게 섹시한 스타일도 맞아. 검정을 입으면 넌 섹시할 거야. 요염하고. 마젠타 핑크나 노랑을 입으면 귀여울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장은 잘하고 있네. 우리야. 아, 얼굴이 자 봐봐. 얼굴도 이제 많이 변했어. 처음에 왔을 때 난 너가 동남아인 줄 알았어. 동남아에서 갓 온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얼굴이 많이 이뻐졌어 우리 애기. 근데 봐 우리 애기가 콧구멍이 커. 약간 들려있고 지금 이거 폐활량이 되게 큰 거야. 그게 뭐냐면 힘이 센 거야. 세포는 조금해도 힘이 세요. 힘이 세지. 너 쎄 보기보다 체구는 조금만 해도.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게 육체적인 힘도 세지만 이런 깡단이라는 깡이 있지. 깡이 세. 쓸만하지. 여자나 남자는 그 깡이 세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흐부르부르. 광대뼈가 약간 옆으로 나온 게 수치거든. 여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제 왼쪽이 더 많이 수치가 여자 수치가 심한데 요게 조금 왼쪽 광대뼈가 좀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럼 정리가 되면 훨씬 이뻐져. 그리고 몸매도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날씬하고 정리가 돼서 지금 잘. 다들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나한테 성형수술비를 다 가져와야 돼.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이뻐질 수가 있어? 저 급촌년에서 정말 와 진짜 아니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성형수술을 몇 억을 들여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게 마음으로 닦여서 나오는 거라. 몸매도 다 그치? 맞아요. 몸매도 다 그냥 허벅지 엉덩이 막 허리 막 모든 게 다 교정되고 있네 지금. 딴 거 나무랄 데가 없어. 그 아기만 인정하면 너무 돼. 그러면 그 일에 그걸 쓰고 네가 즐겁게 일하고 사랑받는 네 사랑파동의 일에 들어가면 훨씬 일의 성과도 좋고 네가 재미있고 사랑받는 것 같거든. 그리고 너를 사랑해줄 남자도 생기고. 근데 너는 스스로 네 여자를 소라고 여기니까 남자가 알겠지. 알지. 야? 자, 네 영혼의 빛깔 마음에 드니? 네, 좋아요. 좋지? 봐봐. 좋아. 그 소가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될 거고 네가 얘를 인정하면 그리고 한쪽으로는 소녀 감성인 사람이 많아. 자, 이야기에 영혼의 빛깔이었는데 영혼의 빛깔을 들으니까 다른 분들 어때요? 맞는 것 같아? 네. 이거 인정하면 좋겠지, 그치? 얼마나 귀여운 아기겠는데 걔가 막 속옷 껍질을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 그래서 왜 그래? 벗고서 일을 하면 되는데, 아가. 알았어? 일로 와. 아이고. 어이야. 엄마한테 귀여움을 줬더라, 내가. 알았어? 어이야. 엄마가 이런 거 하나 사줄게. 예. 뭐야. 귀여워. 찍고 있어, 나는 같이 찍고 있어.